안녕하세요. 게임 찍먹 전문 겜노인입니다. 오늘 제가 찍먹 녹방으로 보내드릴 게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게임, 액션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플럭키 스콰이어입니다. 자, 일단 게임 들어가면서 확인을 해보자고요. 우선 지금 현재까지는 제가 원래 첫 플레이로 꼭 영상을 남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영상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녹방으로 같이 즐기겠습니다. 이 게임 굉장히 신기합니다. 동화책 어떤 컨셉의 느낌에서 거기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처럼 보여주는데요. 그래픽도 동화풍이고 거기에 맞춰갖고 진행되는 액션도 책의 어떤 디자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많이 진행이 돼요. 바이올렛, 이세 명의 친구를 조종할 수 있습니다. 멋지긴 했대요. 책에 타보러 가자. 견습기사, 주인공입니다. 예. 좋아. 여러분들 이거 약간 젤다 느낌도 좀 나죠? 거기에다가 점프도 있고요. 오. 자, 지금 밑에 돌이 동화책 밖으로 나가니까 그래픽이 바뀌죠? 여기 동화책 안에 있는 친구들과 그 이제 지금 밖에 있는 실제적으로 이제 유저가 있는 공간하고 이렇게 차별이 된다 이런 걸 아마 여기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젤다처럼 잔디깎기를 좀 하고 훅샷. 오, 굿. 피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플랫포머 게임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젤다도 좋아하지만 젤다는 사실 저는 좀 의외일 수도 있는데 저는 젤다를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약간 고전 게임 하시는 분들이 막 이렇게 원탑으로 찍는 닌텐도의 게임들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진 않았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약간 액션 스타일? 그냥 고전 게임 하면은 그런 거 좋아했어요. 열혈 시리즈나 뭐 이런 계열들을 굉장히 선호했죠. 그리고 콘솔도 대부분 가지고 있었지만은 RPG보다는 약간 준액션? 아니면 둘이 할수 있는 슈팅? 뭐 이런 거에 좀 많이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젤다 뭐 시간의 오카리나나 이런 명작들도 당연히 해봤지만은 저는 막 이렇게 소위 말하면 감동적이진 않았어요. 아, 그냥 뭐, 와, 이런 것도 되는구나. 오히려 울티마 시리즈나 막 이런 게임 할 때는 또 이런 게 된다고? 막 이러면서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어요. 뭐야? 오이. 자, 구르기도 있습니다. 오호. 이런 멧돼지 어디 가나 돼지가 문제예요. 슈어. 슈어. 위에 뭐가 있죠? 오사 젤다. 패러디가 상당히 많습니다. 패런 아트워크. 예. 어허. 자, 이게 컨셉이죠. 저트. 견습기사입니다. 요런 어떤 배경들이 참 전부 다 요렇게 그 동화책 안에 딱 맞춰서 나온다는 게참 재밌어요. 그죠? 그리고 게임이 무진장 즐겁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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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맞았어요. 안 맞았나? 이게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요런 풍의 그래픽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칭하는 단어가 있는데 정확히 저는 약간 뭐라고 봤냐면은 이게 예전에 이제 60년대에서 80년대 사이에 미국의 그 뉴스 페이퍼 신문에 어떤 그 있는 쪽 만화 같은 그런 만화풍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 사컷 만화나 뭐 이런 거 신문에 있는 만화 중 요런 풍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런 풍을 많이 못 봤죠. 뭐 예전에 이제 경향신문이나 이런 데서 연재됐었던 경향 맞나? 장돌이나 이런 거, 뭐 이런 풍은 우리나라 풍에 좀 일본 풍? 우리나라 풍에 좀 가깝게 맞춰져 있는데 요거는 이제 영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많이 나왔던 신문 만화. 그때 당시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쪽 이제 유럽 쪽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이 톤의 풍, 이 색감, 이 선을 쓰고 있는 이 라인, 뭐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이 딱 그렇게 와 닿겠죠. 그래도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귀엽고, 요 여길 지나면 열쇠 필요해.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꼭
어떤 정보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게 최근에 캣 퀘스트 3 같은 게임을 할때 그래픽에 대한 호불호가 거의 없잖아요. 이 게임도 역시 동화풍의 이 그래픽의 호불호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 그때 추억이나 이런 그런 풍의 어떤, 지금 저는 스누피나, 찰리 브라운이죠. 스누피나, 뭐, 아니면은, 가필드? 뭐, 그런 어떤 풍의 어떤 작품들은 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풍을 보자마자, 와, 이 올드함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다워. 막 이렇게 이제 생각, 어떻게 들어가지? 자, 돌아가 볼까요? 요? 아, 저 소들 두 마리를 때려잡아야 돼요? 아, 입구가 있군요. 짠. 점프! 야야야야, 오이. 스텝 밟는 거 보소? 오이씨. 이 공격이 딱 터지는 포인트가 있어요. 오, 잡았다. 여기 열리겠죠? 아단. 잘 잡은 것 같아요. 뭐라고 하지? 정말, 정말 그래픽을 너무 잘 잡아서 제가 즐기는 내내 아예, 와, 와, 와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자, 열쇠로 가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풍을 은근 기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젤다 그런 거죠. 젤다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어떻게 보면 그래픽적인 에서 고전적인 향수에 대한 어떤 전달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게임 전반이 그때 이제 70년대부터 90년대 어떤 게임들의 어떤 특징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게임은 지금 제가 이제 체험판 형태로 즐기고 있어요. 이거는 약간 이제 뭐 여러 사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게임은 그뭐 슈퍼마리오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플랫포머 게임들 있잖아요. 동킹콩이나 이런 게임들까지 그런 게임들 예전에 했었던 뭐죠? 아이스 에이지인가요? 그 얼음 깨면서 막 올라가는 게임 있잖아요. 두 명이서 해머 들고. 아, 이름을 정확하게 그게 하도 짝퉁이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그런 게임들. 그러니까 어떤 아, 예전에 이제 소위 말하면은 8비트 게임들 막할때 우리가 많이 만났던 그러니까 닌텐도 패미컴이나 이런 게임으로 만났던 어떤 그때 어떤 추억이나 이런 느낌. 그때 당시에 게임들이 보여줬던 특징을 이 게임 안에 이렇게 많이 녹여냈어요. 그래서 저처럼 약간 노인네 나이가 좀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게임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자, 비스켓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고양이한테 비스켓? 왜 고양이는 비스켓이죠? 고양이는 생선 아닌가요? 자, 어쨌든 몸둘 바를 모르는 친구를 위해서. 문장에 단어가 하나 있는데. 어허. 아, 이것도 재밌어요. 그이 단어를 빼는 것도, 여기가 이렇게 죽잖아요. 외딴 숲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요거를, 일단 던져놓고, 살짝 주워서, 요런 식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렇게 바뀝니다. 신선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너무 신기한 접근이 많아요. 그러니까 숲으로 들어갔을 때 이렇게 풀어내는 퍼즐, 그다음에 이제 그 반대되는 어떤 상황의 퍼즐, 이런 것들이 아주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아이디어도 너무 좋아요. 그러면서도 옛날 어떤 게임이 가지고 있는 고전적인 어떤 특징들을 현대식으로 세련되게 아주 부드럽게 심지어 프레임이 210프레임이 나옵니다. 즐길 수 있죠. 어우, 여기 또 요 달 하라범이 있어요. 달 하라범의 이제 소위 말하면 미님이죠. 미니 수염입니다. 자, 숲이 아니라면 비스킷 찾았어요.
으쌰. 자, 이걸 숲으로 바꿔야겠죠? 여기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비스켓이 너무 크니까. 밀어볼까요? 아이고, 안 되네요. 그러면 왠지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은, 뾰로록. 가서, 일단 단어를, 이렇게 바꿉니다. 우유! 휙 집어던지면 돼요. 자, 여러분, 이렇게 왔죠? 그럼 다시 요거를 끌어다가, 숲을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요렇게 밀어놓고, 으쌰! 으쌰! 빼고, 페어를 놓습니다. 그럼 짜잔! 으쌰! 비스킷! 요런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 진짜 잘 만들지 않았어요? 그, 저는 처음에 이거, 그, 첫 플레이 찍을 때, 와, 이렇게 만들 수 있구나, 게임을. 그런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캣캐스트 3를 하고 있으면은, 그, 어떤, 열쇠를, 그, 아, 이 액션 RPG 시리즈가 요구하는 어떤 재미를, 야, 이 단계별로 계속 올려서 갈수 있구나. 이 사람들은 전 천재다.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을 하고 나서 그게 그분들은 천재가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고 진짜 천재는 이 게임 만든 사람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다른 각도로 보래요. 이렇게 의원님. 자, 그럼 우리 열쇠를 들고 자, 어떻게 한다고? 집어던져. 그래. 갑시다. 자, 책 표지 위쪽으로. 여긴 상점입니다. 그, 기본적으로는 스킬이나 이런 능력치를 올릴 수가 있어요. 번 돈으로. 검 공격력 강화. 그 다음에 그림 두루마리. 일단은 검을 바꿔야죠. 그래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이런 잡초들을 다 깨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 보죠. 헤이, 헤이, 서힛. 좋아요. 야, 이책 넘기는 연출도 좋죠. 오, 삼총사는 우뚝 멈췄습니다. 귀여워. 기력이 지평선 위로 음성 들리시죠? 음성 한 거랍니다. 책의 탑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모님이나 뭐 아니면은 지금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동화책 읽어주듯이 이 게임도 그런 식으로 나레이션을 즐길 수가 있어요. 정말 처음에 듣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걸 음성 한글화를 했다고? 와, 이 개발사 개쩐다. 디볼버 디지털에서 지금 출시를 하는 게임인데 온기 중에 이상한 짜릿함. 뭐야? 벌레가 왔네요. 동화책 위로 벌레가 지나갔어요. 자, 왠지 저 벌레가 들어오나? 자, 일단 공기 중에 짜릿함 생각하면서 가보죠. 다음 장. 뭐야? 메탈하네. 뭐라죠? 전기가 치면 메탈하는 건가요? 아, 눈치껏 피해서. 그래도 먹을 건다 먹어. 오. 오. 오케이. 이걸 모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모아서 그 스테이지마다 있는 무조건 그 50개를 채워서 그림을 편집해야 됩니다. 오, 이게 좀 강해 보이는데? 우와. 오. 방심하면 안 되겠네. 우와. 자, 지금 47개죠? 하나만 더 모아가지고 내려가서 밑에 상점을 들렸다 와야겠어요. 그곳에서만 딱살수 있는 그림 두루마리가 따로 있어요. 한번 놓치면 안 되니까. 지금 돌아갈 수 없나? 선생님! 선생님! 아! 문 닫혔어. 에겔스?
너무 귀엽게 걸어 다니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 임무를 일단 수행하고, 여기 점프. 하나, 둘. 헐. 오, 오, 이 크다. 이 조그만 놈이 좀 더 빡센 것 같으니까. 빠져주시고, 빠져주시고. 오하. 좋아. 자, 그럼 요쪽도 열렸으니까 뒤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열렸겠지만, 현재는 못 가겠네요. 아쉬워요.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쪽을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오! 애벌레야. 웅벌레인가요? 암흑의 마법사가 탑을 점령했대요. 멋진 다리가 산산조각이 돼버렸어요. 그죠? 다른 길. 다른 길에 대해서 말해줘. 책을 도저히 읽을 수가 없다. 오, 그러면 일단은 저기 전전처럼 보이는 데로 가보자고요. 아니, 대부분 동굴 입구로 보면 예감이 안 좋다고 하지 않나요? 아니, 뼛속 깊은 마법사들이야. 오. 코바, 예감이 나쁘지, 이러면. 자, 주인공한테 앞장서라고 하네요. 용감한 빛. 드다드다든. 드다드다든. 두루두뚜뚜뚜. 후잇! 됐어요. 요렇게 아예 핸스크롤로 바뀌었죠? 아,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계속. 게임 전반에.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오이! 아! 나름, 또 이런, 약간, 오, 그래. 있을 것 같았어. 아까부터 자꾸 벌레가 위에 왔다 갔다 해서 너무 신기해요. 오, 이. 야, 이거는 슈퍼마리오 같아요. 웃어? 웃어? 야. 우와, 나왔다. 야, 아이디어가 너무 좋지 않아요? 일단, 그냥 이야기를 즐기는 자체도 재밌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감탄을 딱 끌어내는 그런 재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70, 아, 6개요. 마르티나입니다. 오, 점배기 공격? 검 던지기 강화? 응? 어? 일단 이걸 사볼까요? 아, 어떻게 던지죠? 어허, 오라라. 오, 굿. 자, 이제 가보죠. 보스전을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책들이? 뭐지? 뭔가 섬뜩하네. 그래, 태풍이라도 온 것 같네요. 덕분에 꽤 그럴싸해 보이는데. 아, 우리는 끊임없이 전구로 모아야 됩니다. 이 노가다예요. 얍! 뭐라? 뭐라? 어? 어? 나무에 박히는구나. 오이, 신선함. 보셨어요? 하잇! 오. 이어? 이얼? 별, 특이합니다. 오. 하잇! 우와. 바다니트. 아, 벽에도 박히네.
책들이 쌓여 있다. 그럼 이 책들을 또 단어로 바꿔야겠죠? 그러니까 저 책을 내려가지고, 오케이. 아, 재밌어요. 단순하면서도 아이디어가, 어? 다쳐, 씨. 어? 닿기만 해도 데미지? 제길. 얘는 뭐 껌이죠? 쉽구만. 자, 우리는 전구로 모아야 되는 전구 특공 돼요. 점프. 못 올라가네. 우리가 아는 기준보다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여기 단어를 쌓여 있는 걸 꺼버려야겠네. 던져! 흩! 그래서 저 단어를 안에 있는 흩어져 있는 단어를 들고 와서 이거 자, 때려서 요렇게 그리고 요걸 요렇게 집어던져서 요걸 바꿔버리는 거죠. 그러면 흩어지겠죠. 어? 여기는? 잠깐만. 종이를 한번 쌓아볼까요? 자, 그럼 이런 종이가. 아하! 아하! 이걸 밀어가지고 저기 공간을 메꾼다 이거네. 그죠? 이야. 자, 근데 책으로 만든 벽. 자, 여기 그림도로 말이. 좋아요. 젤다 뿅. 여보세요. 이런 느낌. 이걸 거의 그대로 그래픽으로 만든 거네요. 대단하다. 친구들이 지금 방황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책이 흩어지니까 여기는 이거 단어를 못 움직이네요. 뭐 나중에 뭔가 다른 어떤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책으로 만든 벽이라는 단어가 굳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돼 있냐? 어? 뭐야? 아, 그 마법사인가 봐요. 이거 이건 좀 소름 끼친데. 그죠? 원래 스토커가 제일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원 하나 안 만드는 게 좋아요. 원한. 자, 올라가 봅시다. 모조 왕국입니다. 자, 이제 먹물숲에서 벌꿀 봉우리를 지나서, 자, 이제 여기 탑이죠? 세계탑. 저 뒤에 용, 너무 귀여운데? 어, 마법사인가 봐요. 어? 역사적인 장소야. 둠칫, 둠칫 하고 있네요. 놀랬어요. 어. 자기 말만 하고 가버렸대. 이상한 곳 도서기. 세계탑. 황그럼프라는 마법사가 지금 이제 마법을 써가지고 지금 이 문제가 터졌는데 이제 그놈을 뭐 패러 가는 겁니다. 어우, 친구들이 혼자 갔다 오래요. 도와줘 이것들아. 나한테만 시키지 말고. 왜냐면 이게 약간 그런 옛날 게임들이 굳이 막 도움 안 되는데 자리만 차지하는 파티원 같은 그런 걸 약간 패러디한 것 같아요. 응원하는 것쯤은 잘할 수 있대요. 알았어요. 자, 그러기 전에 먹고 올라가 봅시다. 견습기사 저트. 저트는
가파른 계단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오와. 빠밤. 너무 친절한데? 세계타까지 찾아왔지. 기쁘군. 야, 이거 자기를 3인칭으로 해요. 이 헝그럼프가. 뒤에 누가 봐도 젤다 스타일의 기사단이 있네요. 올드 앤 블랙이에요. 인상적인데. 어떤 책. 맨날 왜 악당들은 저렇게 항상 저렇게 말하죠? 왜냐면 이건 아주 뭐랄까 특별한 핵이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아주 특별한. 아주나 특별함이나 똑같은 말이죠. 바로 어? 지금 주인공이 펼친 책입니다. 변속기사 모험기. 이 저트가 쓴 책이죠. 우리가 살아온 이야기 그 자체. 잡채다. 아, 이제 이 사람 또 매트릭스 같은 얘기를 하려나 봐요. 이야기 책의 배경. 아본, 책 속의 책. 아주 재밌었대요. 아까 그 진행됐던 여정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 같네요. 오, 지금 이 순간. 당연히. 그렇게 용감한 견습 기사는 당연히 사악한 마법사 험그럼프를 또 한 번 무찌렀습니다. One more time. 아니 당연히 그래야지. 쓰리지마다 매번 이긴데. 화가 많이 났어요. 결국은 이게 중요한 거네. 인기 만점. 아니 그죠? 빌런. 어, 근데 요새는 뭐 빌런들도 인기가 많으니까. 모기가 옷 속에 들어온 것 같다고? 야, 이 정도의 분노라고? 오, 오, 무슨 사마이 같아요? 약간 마블식 빌런으로 가는데? 어? 턱 밖으로 집어던지나봐요? 추방. 오! 오! 우와! 이게 뭐야? 오! 이야! 오! 와, 나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오! 오! 와, 이거. 저기요, 선생님. 책에 넣어주세요. 저기요. 우와! 우와! 나 너무 놀랐는데, 지금? 와, 그 책 밖으로 집어던질 거라고 상상을 못해서. 불러! 어, 지금은 우와 이거 뭐야? 아, 이 동화책을 어, 포커를 치시네. 포커가 있네. 더트 굿즈도 있어요. 우와 와 난 와 나 너무 놀랬는데? 이 어? 아까 그 풍뎅이다. 자, 일단 이쪽으로 가면 돼요. 오 블루투스 헤드셋. 모기. 옷 속의 모기. 예, 예. 어, 건전지. 야, 이 신선하다.
저기요? 갇혀 있는 사람이 있나 보다. 그죠? 폐가 안 된다면 너무 너무 공손한 거 아니에요? 우와, 뭐야? 당근인데? 공벌레. 모종왕국 출신이 아니래요. 와, 이거 무슨 모탈 컴백 같아요. 아우드월드가 또 있는 거야. 시간선에. 근데 그게 책마다 있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안 돼. 당연하죠. 예스 yes, sir. 친절하다. 속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물건. 모퉁이로 돌아서 한 번. 오케이. 자, 주술 수 있네? 아, 집어던질 수 있나? 오라라. 자, 여기로, 뭐야. 아, 이 책벌레 너무 귀여운데 계속 나오네? 마법의 소용돌이. 홀 마법 차원문. 모탈 컴백 1이다. 차원문이 열리면 어디서 미친 홈랜더가 날라오고 옴니맨이 나오는. 들어가 봅시다. 우와! 당근은 그대로예요. 샘이라는 소년. 아, 그럼 이 이야기의 원천은 샘에게서 나온 거군요. 오케이. 본의 아니게 굉장히 좋은 나이스한 선택을 해버렸어요. 비켜준대요. 우와! 이야, 너무 신기한데? 우와. 이야. 우와, 이거 여러분 사세요. 이거 와. 이 정도면 올해의 고티예요. 고티요. 올해의 게임이에요. 여기는 이제 뭔가를 끌고 와서, 그죠? 저걸 밀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는 길? 오호라. 여기 잠깐 요 뒤쪽에 뭐 있나 볼게요. 요 통. 그러면 일단 여기로 올라가서 자를 다 위쪽으로 지나서 밀어. 그다음 또 밀어. 좋아. 그다음 올라가고 여기서 들어가기. 그럼 그림이 돼서 자연스럽게 그림과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이렇게. 와, 또 나오겠죠? 책벌레 씨. 그래서 이름이 페이지구나. 야, 알았어요. 도움이 될. 홀레옵테라? 나 딱정벌레. 상명인가봐요. 뺨이 애완용으로 기름. 먹히지 말래요. 왠지 먹혀보고 싶은데? 그런 얘기. 모탈 컴뱃이다. 자, 일단 눈치껏 피해보자고요. 지금 칼이 없어서 오이 친구군요. 친구의 눈을 피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고 뛰어. 어? 왠지 미.. 어? 뭐야? 예! 아, 어찌 이런, 어찌 이런 귀여운 아이디어가. 봐, 이 주사위 들고 왔어야 된다니까요? 우와, 우와, 몸이 이렇게 많이 키워. 야, 딱정벌레를 이렇게 많이 키운다고요? 딱정벌레 슈버 많이 하네. 어. 오샤, 좋아. 야, 미쳤다. 아니, 원래 그냥 2D로만 봐도 그 부분만 해도 충분히 너무 매력적으로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야, 이렇게 예상치 못한. 와, 이거 이거는 무조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잘 만들었네요. 거침이 없죠. 다 운입니다. 나온 김에 뭐죠? 오! 피규어! 오! 어, 문할배도 그려놨어요. 미도리도 그려놨네. 샘! 아, 샘이 팬인가봐요. 견습기사에. 아니네, 그린애구나. 왜? 절정. 어, 칼인가 보다. 오케이. 자, 빨리 찾으러 가자고요. 이거 또 넘어뜨려야겠죠? 오기 파이. 오, 야, 이 딱장벌레가 이게 순식간에 잠입 게임이 돼버렸어요.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서 여기 잠깐 숨고. 쭉 지나가고. 자, 어디로 가야 되나? 위쪽, 아래쪽? 아, 여기 저쪽으로 들어가야 되나요? 저 위쪽에 뭐가 있나? 조금 지나가기가 힘들어 보이는데? 오, 얘 왜 리드미컬해? 움직임? 오케이. 와, 죽을 뻔했다. 와, 딱창벌레한테 갈기갈기 브루탈리티를 당할 뻔했어요. 성공했지롱. 빠세이! 챙겨야죠.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옛날에도 이런 게임들을 많이 하면서 항상 이런 게임들이 꼭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어? 뭐야? 넘기기 건틀렛?
책을 펼쳐볼 수 있구나. 대박. 페이지. 아주 잘했어. 나이스 리던. 얼른 책 속으로 돌아가세요. 오. 페이지는 굉장히 박학 다시가군요. 모르는 게 없네. 헝그럼프를 조심하래. 모두에게 재앙이죠. 맞아. 헝그럼프가 주인공이라니. 동화책을 찢어버리고 싶을 거예요. 애들이 굉장히 삐딱해질 겁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샘의 꿈을 지켜주자는, 그러면서도 전 세계 아이들, 이 견습기사의 모험기를 보는 모든 아이들이 악에 물들지 않게. 그러니까 샘은 이 동화책을 좋아하는 소년이고, 그린 창작가는 아니네요. 작가는 누구죠? 그럼 주저인가? 아, 샘이 만든. 어? 그러니까 샘이 어떻게 보면 이 책을 만든 주인. 그러니까 시간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성공한 작가구나. 아, 그래서 이제 샘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선 이 동화책에서 저 헝그리프를. 왜 헝그리프도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인기가 없어지는 사태를 막아야 된다. 야, 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네요. 그죠? 이거 재밌는데요? 반드시 막아야 돼요. 우리는 작가 하나를 구해야 됩니다. 오케이! 뭐라고 해보자고요. 헝그리프 음식기. 아, 이제 책장을 넘길 수 있으니까 책장 안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주사위를 좀 들고. 예끼! 자, 가보자고요. 쇼. 에이. 자. 책을. 잠깐, 이거. 왜 안 넘어가? 책이. 조종. 책이 안 넘어가는데? 선생님? 아이고, 약간 버그가 있네요. 연출신이 나올 때까지 펼칠 수 없었어요. 빠밤. 타입! 수업! 오케이. 자, 지금 이제 여기가 있고, 우선은 이 책에 들어가야죠. 잠깐 선생님한테 주사위 주자고요. 선생님, 이것이 바로 외부의 주사입니다. 짜잔. 오, 달수염. 문할배. 할 얘기가 아주 많대요. 저 뒤에는 지도입니다. 제3장. 제3장. 달수염. 문할배. 힙합스러운 할배예요. 이런 연출 참 아이디어적이죠. 어쨌든 주사위를 계속 들고 있네요. 자, 찍찍이. 갑자기. 첫 번째, 예스. 잠깐만. 여긴 번역이 안 됐네요. 그죠? 두 번째 질문이래요. 아, 스토리북에 어떤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바나나, 응? 어? 스토리북,
Year? 아,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났나 봐요. 헝그리프가 굉장히 강력해졌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 이제 대비를 해야 된대요. 그가 일으키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파노미, 오케이. 선생님 왜 번역이 대답 안 하십니까? 이거 갑자기 신나게 가다가 좀 아쉬워졌잖아요. 와우, 다시 한글로 돌아왔어요. 문 그램파에서 이제 그죠? 발소형으로 돌아왔어요. 이건 알죠? 요건 잘 알죠? 오케이, 책에서 나갈 수 있죠. 버튼이죠. 아, 또 나가자고요. 마이크 시험지요. 에헴. 룸투스의 헤드셋. 목이 마른 걸. 아홉 살은 식물과 같대요. 사람은 다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오. 책의 가장자리로 가야 되는군요. 우선 내려놓고. 아까 가장자리였으니까 이쪽이겠죠? 두 개를 같이 눌러야 되네요. 자, 넘겨봅시다. 그럼 달수염. 오, 공이 가장자리. 힌트가 오케이. 그러면 그게 들어가면 되겠네. 어우, 굿굿, 좋은 아이디어. 자, 나가고 으쌰. 저도 이렇게 동화책에 살아 숨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달소염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쉐키 쉐키 음료. 젤다. 자, 딴 데도 가봅니다. 오! 뭘 발견했어요? 글리치 버드? 글리치 버드는 뭐죠? 어쨌든 본의 아니게 글리치 버드를 찾았어요. 헬더 개구리. 야, 이 놓칠 뻔했어요. 젤더. 플럭키 스콰이어 게임 참잘 만들었네요. 자, 일단 새로운 아트워크는 됐고, 일단 돌아가서 문알배한테. 그러니까 이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은 책을 넘길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페이지를 이렇게 넘겨서 끄고 다시 올라가서 쭉. 내 음료수 여기 있습니다. 오씨, 햄버거 먹고 싶잖아. 바로 이거야. 달소염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이 책상 밖에서도 모험을 계속 해야 되는 거네요. 뭐 나이를 많이 먹으면 치매가 오죠. 책상 위가 난장판이 됐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미니 수염. 어이. 소형 분신. 집안일 좀 하려고 만들었대요. 집안일을 할 거면 좀 크게 만들지. 퍼즐을 잘 푼다. 오케이. 어마어마한 지혜가 담겨 있단다. 셔틀. 아, 우리 왕국 역사상 최악의 재앙. 엄청난 싸움이 벌어질 게다. 오, 용감한 견습기사. 난널 믿어. 오케이, 친구 찾아 강남 갑시다. 두 개를 동시에 누르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끄고 친구들에게도 주사위를 주고 싶어요. 오.
이 친구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자, 그때 내가 우사이와 함께 등장. 빠밤. 야, 야라니. 너몇 살이야? 무사했어요. 유령. 평소처럼 몰캉몰캉 하세요. 만지는 사이였구나, 니네. 어디서 꽁냥꽁냥 연애질이야? 이것들이 죽으려고. 오, 힙합. 자, 룬투스 헤드셋. 스피커폰이래. 베리 뻔이네요. 이 헝그리프 산대가 심상치가 않대. 수도 아르티아에 있는 크로마 여행지가 커지네요. 도넛도 마저 먹어야 되고. 나중에 한번 열게. 선생님 굉장히 말이 많으시군요. 바이올렛의 고향이 아르티아군요. 칼을 찾아야겠어요. 출발! 가기 전에 내 칼! 역시 용사의 포부는 칼을 뽑는 거죠. 젤다. 왠지 갖고 가고 싶다. 전립 타임. 잠깐. 들고 갈 수가 없나? 아, 그렇게 이런 거 너무 우리 잘한 것 같아. 영웅들은 아르티아로 향했습니다. 아니, 정말 선량한 진짜 크로마 잘 만든 여왕을 것 같아요. 이 만나기 게임은 위해서요. 내가 오래 즐겨본 게임 중에서는 정말 제4장 완벽하게 위험천만한 베스트예요. 길. 와,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야, 이런 골드렉스 스타일의 연출. 아르티아로 가던 영웅들은 지름길을 택했습니다. 개구리가 울고 수풀이 우거진. 개구리가 운대. 와, 정말 이건 지혜의 눈피였죠. 누구의 머리에서 이렇게 완성됐는지 막 감탄이 막 계속 나와요. 개굴. 우와. 오, 쟨 좀. 오, 이 워크가 무작인데? 아. 이제부터는. 아, 재밌다. 여기 주민들은 시에 관심이 아주 많대요. 어허. 렉 걸렸어요? 끊겼어요. 일단 저 녀석부터 잡아버리죠, 그거. 뭐 불쾌하든 말든 필요 없습니다. 이때 쉬고 있을 때가 포인트네요. 그죠? 오우. 이야, 이제 난이도가 좀 올랐어요. 동화책 하나 건너기 힘드네요. 야, 이게 사실은 출시를 조금 남긴 게임이고 해서 나중에 이제 정식 이제 출시가 되면 그때 제가 이제 뒷부분에 대한 플레이도 조금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이제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갖고 제가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엠바고에 맞춰가지고 일부 영상이 나갈 거긴 한데 이후에는 이제 정식 출시가 됐을 때는 이제 아예 이제 관련으로는 이제 자연스럽게 영상들을 다 올릴 수 있을 거니까 그때는 이제 구매해서 즐겨야겠죠? 지금은 이제 저도 이제 제한되는 어떤 환경에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아무튼 저거. 자, 일단 갑시다. 점프. 오, 달팽이. 선생님. 오바드입니다. 아, 씨를 읊네요. 부서진 틈에서 나온 건 벌레. 나는 벌레를 싫어하는 달팽이.
달팽이 하면 역시 이적이죠. 해닉. 내 모든 걸 바쳤지만 그거 있잖아요. 굉장히 우와. 야이. 우리 헝그럼프. 아, 성가시계 끈적이네요. 어? 밖으로 나가나 봐요. 이야, 이 아저씨 그냥 막 안에 있는 애들까지 막 하정우씨 밖으로 집어던지는. 오! 대신기. 그렇게 큰 나이였군요. 쫓아가서 쟤를 잡아야 되는 거야. 그죠? 싹쓰리. 빨리 갑시다. 와, 이쪽으로 돌아서. 푸샤. 이런 게임 많이 하니까 피하는 센스가 남다르죠? 오이. 어디서 똥을 싸고 있어. 똥 싸게. 자, 여기. 피하고. 와. 와, 딱 맞는 타이밍에 완벽하게 피하는. 웹노인. 일단, 뭐, 소감은 더 정리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 게임은 정말 완벽한 게임이에요. 어, 설마, 니들도? 야, 너도? 대박이긴 한, 진짜 이 게임이 대박인 것 같아요. 약간, 디지털 디볼버, 디볼버 디지털. 이제 이쪽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이런 신기한 아이디어의 어떤 게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몇 년 사이에 이만큼 수준의 게임은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이거 이제 현실을 듣고 나서, 어, 약간 충격을 받고 있는 바이올렛. 안타깝습니다. 어, 멋있게 써주기. 자, 같이 가면 좋을 텐데. 야, 이거 뭔가 미안함이 있는데? 너희들도 이쪽으로 오면 좋을 텐데.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야, 뭐야? 일로 와, 이씨. 일로 와. 오. 나이스. 아, 이거 책도 여기서 곧바로 또 넘길 수가 있구나. 아, 굿.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서 한바탕을 하자고요. 아이고. 자, 피하고. 오. 좋아. 좋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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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이, 오. 난이도가 올랐어요. 똥 싸게. 자꾸 아까부터. 입으로 똥 싸는 애. 좋아. 하트. 어쨌든, 야, 이 게임은 저도 무조건 사야겠어요. 정말 완벽한 게임이네. 그 다음에 이거를 저기다 던져야 되나요? 아이쿠. 똥 싸게. 입으로 똥 싸게. 난이도가 적당해요.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같이 막 즐길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어렵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약간 고전?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어른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뭐 게임풍 동화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일단 오늘 찍먹 녹방 이제 한 시간이 끝났는데요. 플럭키 스콰이어입니다. 플럭키 스콰이어. 어, 이 게임 꼭 기대했다가 플레이를 꼭 한번 해보시길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주 멋진 게임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찾고 있었던 모험에 대한 어떤 접근인 것 같습니다. 그 좋은 접근을
2D와 3D를 번갈아가면서 즐길 수 있다는 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놓치지 마시고 스팀에서 플럭키 스콰이어 꼭 만나서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찍먹 녹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른 찍먹 녹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